여자 반 해가지고. 예. 이 노래도 되게 좋아. 기생이 양반을 너무너무 사랑해갖고 뒷바라지를 다 해요. 근데 이 기생 신분에서 양반으로 올려져가지고 무덤까지 만들었다는 홍랑이란. 예? 제가 옛날에 노래 강사도 했잖아요. 이래 쬐깐에도 할 거 다 해요. 예? 예, 했겠지? 아이고, 인정해줘서 감사해요. 예. 이제 이런 설명들을 해가면서 해야지 노래가 더 가슴에 와닿아요. 예. 자, 홍랑 준비됐습니까? 갑시다. 찍어가면서 그냥 참았는데 요즘에는 맞바람이라면서요? 네가 없는데 난 못하냐? 네? 세상이 많이 바뀌었더라고. 세상이 너 바람 불나? 그러니까요. 제가 이런 말 헬란가 해도 되나 모르겠어요. 편집 잘해주셔야 돼요. 얼마 전에 그거 나갔더라고. 괜찮아. 그런 게 재밌는. 아니 그게 아니라 이제 제가 이제 저도 이제 시집을 갔다 왔어요. 제 팔자가 제가 무슨 팔자인 게, 예? 장돌뱅이 사주래. 세상에 여자가 무슨 그런 팔자가 다 있어? 아니 엄마 아버지는 그런 날짜를 좀 맞춰갖고 하던지, 예? 그러고 제가 좀 팔자가 세더라고. 예? 일부 종사를 못해.
신경질 나. 여덟 번을 시집을 갔는데 가야 된대냐. 남자를 제대로 못 만나서 그래. 아 제대로 못 만나서 그래요? 아이들 만나. 아 여덟 번 언제 가냐고. 와 힘들어서 꺼내기나. 만나. 예? 젊으니까 갈 수 있어. 갈 수 있어요? 아 나 기운 없어. 내 생긴 거 이래도 몸뚱아리 70살이요. 골뱅이 들어가지 그냥. 아유 남자 살기 힘들대고. 예? 힘들어. 그래가지고 아 저는 이제 애기를 키우고 이럴 때는 세상이 이렇게 막 복잡한지 몰랐어요. 근데 각설이 마당에 다 이제 노래를 하고 노래도 이제 몇 년 하고 이제 노래 강사도 좀 하면서 각설이 마당 딱 나왔잖아. 와 세상 참 개판이더라고. 말만 들었지? 야 막 미쳐하는 사람들도 많고 무슨 얘기인지 다 아시죠? 제가 뭔 얘기하려고 하는지. 네, 더 이상은 말 못해. 네, 그렇더라고 세상이. 어째 그렇게 그냥 엉망진창인지 모르겠어요. 질서가 없어 질서가. 남녀 질서가. 아우 나 여덟 번씩 시집 가야 되는데 이런 말 해도 되나? 아우 앞으로 다섯 번을 더 가야 돼. 어떡하냐? 아니 내가 이런 얘기 한번 못하지만 네. 응? 그 여자한테 뼈값이 한번 씌우면은 죽어도 그 여자하고 결혼한다고 하지. 자기 부모 어머니 그 옛날에는 부모... 아니 콩깍지도 다 필요 없더라고. 그냥 1, 2년이면 끝나 콩깍지도. 아유. 동네들이 저 준준해 준 말하지. 아우 참 죽을때까지 나만 사랑한다 하더니 쌍새끼가 그냥 가버렸어. 돈 많은 년 새끼가 쑥 가버리더라고. 3년 안에 끝내야 되는데.